내가 너희들 다 모이라고 부른 건 내가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야겠다. 그럼 당장 회사는요? 당신이 자리 비우면 누가 끌고 가요? 할아버지! 저 들어오는데 이 아저씨가 은찬아, 올라가 있어. 어? 무슨 일이냐? 딴 사람도 아니고 쟤를 시켜서 절 병원에서 끌어내요? 너 그거 따지러 왔냐? 그 병원 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병원이고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재단입니다. 그런데 고모부님이 뭔데 절 거기서 끌어냅니까? 그걸 몰라서 물어? 꼭 우리 입으로 들어야겠어? 회사는 몰라도 병원은 안 됩니다. 저 거기서 못 물러나요. 너 나한테 이래봤자 이제 아무 소용없다. 나 이제 자리에서 물러날 거다. 내 자린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고. 누구요? 설마... 그래. 강태인. 강태인 사장이 내 자리 물려받을 거다.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. 강태인이요? 제 아버진 길바닥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전 병원에서 개처럼 끌려나오게 해놓고는 강태인, 그 인간을 대표이사 자리에 앉힌다고요. 그래, 왜?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냐? 당연하죠. 죽서서 개줄 일 있습니까? 저랑 제 아버지가 기껏 이 꼴 보자고 이날까지 개처럼 비굴하게 붙어 살았는 줄 아세요? 그만해. 누구한테 회사를 넘겨줍니까? 이런 식이니까 제가 고모부님에 대해서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너 같은 인간이 내 식구라는 게 비참하고 처참해. 내 자신 용서할 수 없어. 고모부님, 저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저 자극하지 마세요. 주준혁 씨! 병원에서 쫓겨나고 전화도 안 받고 서해 가서 조사받아야 됩니다. 무슨 혐의로? 니들 나 잘못 건드렸다간 모가지 날아가는 수가 있어. 형면이하고 나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라. 살인교사하고. 우리 아빠 살인용의자. 당신 비서 고상우. 그 자식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. 내가 진작에 해고했는데. 근데 고상우 도망다닐 때 그렇게 뻔질나게 통화를 했어요? 해고시킨 직원하고? 그리고 지 형사님은 내가 불렀어요. 끌고 가.